그래서 먼저 그 다센 시도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우파니샤드를 보겠습니다. 우파니샤드 인도에서. 인도의 우파니샤드라는 말이 우파란 말이 뭐뭐에 가까이 사, 니라는 것은 다운이라는 뜻이고 사드라는 것이 안다란 말도 있고 디스트로이 파괴하다는 말도 있고 오버컴 극복한다는 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를 뭐라고 하냐 이걸 우파니샤드 선생 앞에서 가까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걸 우파니샤드. 그래서 이 베다 전통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인도 전통의 마지막 부분 그걸 베단타라고 그러잖아요. 베단타에 등장하는 것이 우파니샤드. 이 사드란 단어가 그렇죠? 이 사드란 단어가 신기해요. 안타란 뿐만 아니라 디스트로이 오버컴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자신의 이고를 극복하기란 뜻도 돼요. 이게 그런 트레디션이 우파니샤드예요. 기원전 7세기 우파니샤드라고 알려준 영적 고전의 초기 형태를 만들어낸 형제들은 이전에 우리 요가 상태 하는 것처럼 또 다른 형태를 취했는데 외부적인 의뢰에 집중하는 대신 그렇죠? 이전엔 의뢰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우주의 비밀이 있다고 그랬죠? 그 의뢰를 그대로 적은 것이 신화고 그런 거야. 그 의뢰에 집중하다가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내적으로 내면의 의뢰를 어떻게 찾느냐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겐지강 유역의 아리아인들의 사회는 도시화의 초기 단계에 있었다. 그때 비로소 지배계급들은 정신의 내면적 작용을 고찰할 시간을 갖고 있었다. 이전까지는 좀 이제 도시화도 안 되고 먹기 살기 바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신경을 못 썼다가 이제 내면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인간이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자유로우기 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사치였는데 우파니샤드는 비데야 왕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아리아 영토 확정이 최동단 국경지대였고 아리안의 토착뿐만 아니라 이 이란에서 저 사막을 건너서 이란에 온 사람들도 거기서 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가는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체계적인 이고 욕심을 공격하는 하나의 철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요가하면 전부 살 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수업을 들으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우파니샤드는 만남의 중요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스승의 조언을 찾고자 천리길을 떠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왕과 전사들은 성지자들만큼 열렬히 주제에 대해서 논쟁하였다. 이 당시는 누가 아주 고승이 있었다. 그러면 막 말리길 가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플라톤, 소크라테스 뭐 이런 철학자들 찾으러 그냥 다른 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어? 우리 해초도 왕어 뭐 최치원도 해갖고 인도까지 가고 당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에 엄청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자들과 제자들은 마음의 복잡성, 야 마음이 인간의 마음, 이 마음을 컨트롤함으로써 우리의 행동과 말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융과 프로이드 훨씬 이전에 인간의 무의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최근에 신경학자들, 신경과학자들이 탐구한 인간의 뇌의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동기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반사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어떻게 제어할까? 어? 그렇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아트만, 내가 누구냐? 이걸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열중하고 모든 정신활동의 원천인 진정한 자아, 아트만,
아트만이 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인 정신과 심정의 경험을 특징 짓는 사고나 감정과는 동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초기 우파니샤드가 아주 발견된 그 지역이 이 비대하 지역입니다. 최동단 지역이고. 그래서 이 이란 사람들도 와서 이쪽으로 들어왔고 코살라 지역이고 요거 마가다 지역하고 비대하 지역에서 처음으로 우파니샤드가 기록되었다. 그래서 거기 등장하는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인간의 인식의 능력 중에서 당신은 보는 것을 가능한 그 보는 자는 볼 수 없다. 그렇죠? 소위 말하는 내가 보는 거하고 볼 수 있는 능력하고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걸 두 가지를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긴 보죠. 어떤 엄청난 예술 작품을 보지만 그 예술 작품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언더스탠드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아랍 사람이 막 말하는 걸 듣긴 듣지만 그거를 언더스탠드를 못한다는 겁니다. 언더스탠드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트레이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에서도 계속 그런 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질 못한다. 그래서 눈은 있고 진정 보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진정 너희가 보는 걸 가능히 하는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거. 듣는 자를 들을 수 없고 당신은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그 생각한 자를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보는 게 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예전에 그런 실험이 있었대잖아요.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학생들 한 200명 모였는데 트럼프를 보여준 거예요. 빨간색 하트 모양으로 거기다 검은색 스페이드를 한 장 찍어요. 그리고 이걸 차차차차 빠르게 차차차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 하트밖에 없다. 근데 200명한테 혹시 다른 카드를 본 적 있냐? 200명 중 한 명도 못 봤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른 200명한테 여기 검은색 스페이드 있으니까 열심히 찾아봐라. 차차차 그랬더니 95%가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생활 환경과 우리 교육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습득한 지식으로 보는 것만 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엄청난 게 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얘기한 거야. 그걸 좀 보려고 노력을 해라. 현자들은 만약 그들이 그 존재 깊이 핵심으로 정권할 수 있다면 브라만, 브라만이라는 것이 브라. 영어의 breath 있죠. 넓이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브라만. 아주 넓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 이게 온 우주. 내가 아트만이 온 우주와 합의를 할 수 있다. 신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브라만 전체고 천지만물의 원기를 제어하고 법칙을 세우고 우주 모든 다름을 하나로 모은 파괴된 영속적인 그것과 어떻게 일치하느냐. 어떻게 하면 도통하느냐 이거죠. 도통하느냐. 뿅. 그렇죠? 그걸 체계를 말했다는 거죠. 이 현자들과 제자들이 정신적 활동과 규율 잡힌 생활 형식 그리고 격렬한 변주법적인 토론이 자기만의 가진 아트만을 밝혀주고 자기만의 아트만이라는 것이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이 아트만 제일 중요한 것이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응? 아주 색깔이 있는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아니 검은색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더 강력한 존재 양식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이 경험을 묘사하는 방식이 이것이 뇌 진정 체계에서 유래해서 이걸 발견하면 여러분 새끼 호랑이 같은 거 보죠. 어미 호랑이 옆에서 아주 편안한 상태 있죠. 바로 그 상태가 바로 이 아트만이 브라하만 되는 상태. 너무 편안한 상태. 이거 그겁니다. 이 책에는 동물이 휴식을 청하여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작동하고 야즈나 빨키아는 아트만을 경험한 사람은 보세요.
고요하고 태연하며 냉정하고 인내심이 있으며 침착하다. 꼭 논어에 나오는 공자가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라고 비슷한 것 같아. 태연하고 광대하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논어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지. 태연하고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는 이 텍스트에 관통하는 구절이 두려움이 없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브라흐만하고 일치가 되면, 그래서 브라흐만이 온 우주의 바다라고 그러면 딱 떨어진 문방울 같은 것이 바로 이 아트만인데, 그 바다를 만나기나 하면 그 바다가 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자들이 너무나 이제 동서양의 종교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이 저승 세계에서만 가능한 것들이 지상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 수련을 통해서 가능. 공자도 저승 세계 얘기를 안 해요. 저승 세계 지금 살기도 바쁜데 무슨 죽음을 얘기하냐 그러자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 상태는 죽은 다음에 가능 상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수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초자연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것은 신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단련할 재능과 끈기 있으면 누구나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시스템이.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수련 중인 수행자는 스승과 함께 몇 년을 공부해야 하는지 12년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12년. 이 기간 동안 생활 양식은 그가 배우는 지적인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학제가 12년인 거 봐.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성철 스님한테 사람들이 찾아가서 당신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마당스러워. 야, 내가 마당 쓰려고 온 것이 아닌데 딱 쓰다가 그럼 땡 가는 겁니다. 1년 동안 쓰면 야, 이게 최고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야. 어? 여러분 일본의 마스다 정경숙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정치 지도자를 하는 정치 지도자 있죠. 트레이닝 시키는데 방에 딱 한 가지 적어있대. 뭐가 적어있는지 알아요? 입을 개시오. 이불을 개는 사람은 최고의 정치 지도가 될 수 있다는 거. 딱 한 가지 써있다. 이불 개는 걸 아주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치 지도가 못 된다는 거지. 그 12년 동안 뭐냐? 자신의 공격적이고 독단적인 자아를 억제하지 못하면 깨달음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신의 무식함을 걷어내는 게 그게 뭐냐? 그게 깨달음이야. 뭘 배우는 게 아니야. 자기 안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아까 제가 정확하게 말한 것처럼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은 우리 안에 그런 DNA가 있다는 거야. 그걸 확인하는 거야. 그게 교육이라는 겁니다. 뭘 배워서 하는 게 아니죠. 배움이라는 거는 그걸 자극시키기 위한 장치일 뿐이에요. 여러분을 내가 자극시켜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엄청난 걸 끄집어내려고 했던 그런 시스템이랍니다. 기원전 7세기에 그게 알매 시스템이에요. 알미라는 것이 잡단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 편견을 걷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은 방식으로 살면서 스승의 불을 관리하고 숲에서 연료를 갖고 오고 음식을 구걸하고 폭력은 금지되었고 모두에게 초연한 예의를 갖추는 거, 그게 신을 만나는 거. 신을 만나는 거. 너무나 놀랍게도 논어에서도 이런 게 있죠. 누가 인을 깨달은 사람입니까? 인, 도통한 사람 누구냐? 밖에 나가서 사람을 대빈, 큰 손님으로 대하는 사람이 인의 도통한 백성을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엄청난 황제께 지내는 제사처럼 대하면 그게 도통한사람입니까? 신은 누구냐? 그렇죠? 여기서 똑같아요. 신을 만나는 사람 성서에서 보세요. 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낯선 자를 대접하는 사람들. 낯선 자. 솔로몬하고 솔로몬이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이 그때 99세. 사라 그 부인이 89세. 이제 89세. 아, 그 신이 야 이제 엄청난 세계를 만들어주겠다. 아브라함 종교를 만들겠다. 아브라함 종교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4천년 후에 전 세계에 30억 인구가 믿고 있으니까 엄청난 시스템을 만든다고. 근데 자식이 없는 거야.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어갖고 야 이게 뭐하냐 딱 했는데 하루는 그 오동나무 밑에 상수리나무 딱 밑에서 있고 있는데 어떤 아주 대낮에 사막에서 한 60도 되는데 저기서 누가 세 명이 걸어오는 거야. 낯선 자가 걸어와요. 공자 말씀대로 큰 손님처럼 대접한 거야. 가서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좀 드십시오. 과도한 친절. 마지못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세 명이. 아니 그냥 지내보내야 되는데 옛날 유목사에서는 모르는 사람은 일단 적이야. 그래서 죽이면 되는 거거든. 소위 말하는 렉시오 탈리오니스라 해서 이 복수 동태법으로 거기에 거치지 않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 그냥 죽이는 건데 아 가끔 발 닦은 물 갖다 주고 음식 갖다 주고 사라한테는 아 뭐 좀 구 빵 구우라 그러고 종한테는 1년 된 송아지 구워 대접을 쫙 해.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낯선 사람이 큰 사람처럼 대접을 한 거야.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대접을 하니까 가서 당신 부인 사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라는 저 뒤에서 다 모든 걸 조종하고 있었거든. 당신 부인이 내년에 여기 와서 애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뒤에서 세라가 너무 기가 막혀. 내가 89살인데 지금 성수에 뭐라는 월경이 떨어진 지 50년 됐는데 무슨 애냐. 피식 웃었어. 그랬더니 그 신이 너 왜 웃냐 그랬어. 그랬더니 사라가 뭐래. 나 안 웃었다. 그 아들 이름을 웃기네라고 지었습니다. 웃기네가 히브리어로 이삭이에요. 이삭.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였어? 신이었던 거지. 그래서 성서에서는 신하고 인간하고 똑같아요. 낯선 자예요. 낯선 자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괄되게 경전에서 말하는 거예요. 일괄되게.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씨름해 낯선 자. 알고 봤더니 신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얌체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수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부활했어요. 근데 두 명이 쫓아다니니까 3년 동안. 죽어야 쫓아다녔어. 예수하고 하면 한탕해갖고 돈 좀 챙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엠마오가 한 서너 시간 걸려요. 투덜거리면서 두 명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낯선 자가 옆에 딱 있어. 그렇죠? 낯선 자가 따라오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시무룩합니까? 그랬더니 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뭐 좀 하려고 했더니 그냥 죽어버렸다고. 아이씨 지금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뭐라 그럴지 모르겠다. 그러고 무슨 일이야? 당신 모르냐? 어떤 청년이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했는데 사귄 것 같다가 그냥 죽어버렸다.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갈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을 손님으로 여긴 거야. 집으로 가기 싫은데 우리 집에 있다가 먹고 가라. 대접을 했더니 이 사람이 뭐가 됐다고? 예수라는 거야. 예수 갖고 그 사람을 잡으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없어졌어. 왜 없어졌어요? 야, 내가 예수님 같이 이거 안 합니다. 예수 거기서 신약성서의 복음서 기자의 말은 뭐냐? 낯선 자가 부활한 예수라. 평상시 말은 불쌍한 자가 부활한 예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한 게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초연한 예의로 신 대하듯이 대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신이다. 이게 도통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시기야. 이게 기가 막힌 시기야.
그래서 더 이상 뭐 제사 지내고 뭐 신한테 뭐 가는 거 아닙니다. 평상시에 신이 인간으로 낸 거예요. 인간이 내요. 갖고 최연한 예의로 행동을 갖추면 그게 최고의 깨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수행 안 해도 돼. 심지어는 전쟁의 신이자 자신의 군사적인 호색적인 착취에 대해서 자랑을 멈춰 인드라 신조차 101년 동안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걸 신들도 101년 동안 해야지만 이 단계에 진입하는 겁니다. 수행자는 집에 돌아가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스승의 배운 것을 신에 옮기고 계속해서 공부했고 면사했으며 폭력을 절대 삼가하고 타인을 친절하고 온화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우파니샤드에는 중요한 위대한 어록들이 있습니다. 이 어록들을 마하바크야스라, 마하바크야스, 마하, 마한 그러면 커다란 뜻이에요. 커다란 어록들. 첫 번째, 프라즈나맘 브라마. 프라즈나맘, 프라즈나맘이 무슨 뜻이냐면 생각이 우주다 이거야. 생각이 우주다. 이게 생각이 우주다. 생각이 우주다라는 건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깊게 생각해 봤냐라는 거예요. 생각 안 해.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인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 봤냐고. 그게 곧 우주인데. 사람들이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남한테 이렇게 듣고 직업센터 가는 거 보면 남이 취직 공부하니까 같이 취업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꼭 60살에 사춘기 오는 거예요. 60살에 사춘기 가요. 다른 거 할 걸. 자기가 원하는 거를 깊게 생각하는 생각이 우주다. 언제까지 생각하냐? 이제 끝까지. 찾을 때까지. 두 번째. 아함. 아함이라는 것이 이제 나란 뜻이에요. 산스크리트. 브라흐마 아스미. 아스미는 I am. I am. 아함 브라스마 아스미. I am 브라흐마. 내가 바로 우주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인간만의 호모나이드라의 장점 뭐냐? 인간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고 그거를 풀 수 있는 것이 남이 아니라 나라는 거야. 나, 결국은 나. 그렇죠? 꼭 해결할 때 남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어떻게 해서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깊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할 때 2, 3일 동안 남을 안 만나요. 깊게 생각을 하면 그에 대한 전문가들보다 100배 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습을 못하는 사람 있죠? 옆에 말 듣는 사람. 실패해요. 100%. 내가 아함 브라흐 아스미. 내가 우주인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요식이. 네? 세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찬도게아에 나오는 따뜻밤마스. 뭘 찾냐? 따뜻 it 뜻밤 you 아시 아 you are it. 그렇지? 당신이 우주인데 뭘 찾니? 결국은 따뜻밤마스. you are it. 당신이 그 우주. 그다음 만두가에 I am Atma Brahma. 이 아트만, 이 자아가 우주다. 결국 다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알미라는 거는 어떤 지식을 축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인도 영성의 중요한 가르침이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내 자신을 아는 것. 이 소크라테스 이 시기에 그리스에 똑같이 말한 거야.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아라. 그렇죠? 자신을 알려고 하는 명상이나 자신이 뭘 할까 알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바로 알매 시작이고, 지식의 축적이 사실은 우리는 알미라고 생각하잖아요. 지식의 축적. 그렇죠? 응? 여러분 다 사지선다형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지선다형의 도사라고 할 수 있어. 서울대 원서에도. 근데 이 세상은 천만 가지 선다형이야. 그러니까 사지선다형이 전혀 안 통해. 안 통하는 거예요. 천만 가지의 선다형을 풀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크리에이티브 마인드를 만들어야 돼. 크리에이티브 마인드. 하워드 가드너가 만든 다중지성을 만들어야 되고, 다중지성뿐 아니라 여러 가지 관리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 직업에서 누가 이제 어떤 회사에 할 때 이제 물어보잖아요. 물어볼 때 제일 중요한 직업이 뭐냐면 뭐 일반적인 질문을 해요.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냐 할 때. 이거는 점수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맨 나중에 시험관이 질문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대답을 해야 돼. 거기서 연봉 얼마입니까? 그럼 땡! 땡이요. 정말 이 회사에 관심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 무슨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질문을 못 해. 우리는 답을 푸는 데는 익숙하는데 질문할 줄 몰라 학생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자신 내면으로 쭉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게 조금 후지만 그 연습이 사실은 그리스도교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적인 합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동방 기독교의 중심지인 까파도기아나 에베소서나 이런 데 가보면 까파도기아, 터키 까파도기아 가보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굴이 많아, 굴이. 완전 굴밖에 없어. 거기에 몇 년 동안 있어야 되냐? 그 당시에 비잔틴 제국의 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가부좌 들고 있어야 돼. 여기 이제 인간에 대한 서방 기독교하고 동방 기독교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신과 우니오 미스티카, 신비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 명상을 해. 이거를 그리스어로 테오리아라고 해요. 테오리. 영어의 테오리란 말이 여기서 왔어요. 이론이란 말. 테오리아가 뭐냐? 자기 마음을 깊이 보기. 콘템플라티오. 라틴어는 콘템플라티오. 명상, 묵상이다. 묵상. 묵 깊이 들어가는 거 있죠. 깊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연습을 하루에 5분만 한다. 그럼 도사. 학교 그만둬도 되는 거다. 하산하십시오. 5분만 하면. 그건 이 여기 테오리에서 꼭 들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뭘 하게 되냐?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엑스타시. 이게 무아의 상태. 무아의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무아다. 그럼 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무아의 상태는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지극하고 너무나 광대해서 내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내가 넘어간 상태야. 이 상태를 도가는 무부리 상태. 무부리가 아무것도 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위하는 게 무부리야.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되냐. 테오시스.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딱 명상을 해서 황홀경이 내가 확 들어가요. 니르바나 상태로 들어가고 신과 합일되는 거예요. 이게 동방 기독교의 핵심 수련 방법이에요. 핵심 수련 방법. 자신을 아는 거죠. 그래서 세오시스가 된다는 거죠. 세오시스. 신을 알게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세기, 6세기 다시 한번 말하면 인도에서 이런 가르침이 아주 중요한 힌두교 가르침으로 우파니샤드에 등장한 것이 인류 정진사의 아주 중요한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